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후 1시 1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전번에 이어서 말이죠. 전번에 나무 위키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도 거기 그 전번에 했던 곳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퇴원 후인 9월 4일 정치시사 유튜브 사사건건 등에 의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었다. 9월 7일 법원에 의해 병 보석이 취소되어 재수감이 결정되었으며 보석 당시 보증금으로 낸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국가에서 몰수했다. 9월 25일 검찰은 법원에 정광훈의 나머지 보증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10월 12일부터 재판이 제기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월에 2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12월 30일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2021년 11월 24일 2심에서도 똑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2021년에는 대규모 반문제인 정치 집회를 예고했다. 한편 2월에는 예수님 족보에 나온 여성들은 다 매출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도 인간은 원죄 때문에 다 사탄과 동침한 창녀이거나 그 후손이다. 뭐 이렇게 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전번 시간에 리딩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에서는 콘크리트 강성 보수의 대표자 같은 인물이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십만 명의 신도를 가진 사이비 교주일 뿐이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퇴거하지 않고 농성까지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3년쯤 되니 건설사 측에서 5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퇴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파트 두 채를 내달라며 조건을 더 붙였다. 또한 1993년생 아들 전도사로의 교회 세습도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말로 정부 여당의 입김을 불만한 인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분기와 4분기에 지지자들에게 입당 러시를 시켜서 2023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눈에 띄는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본인들은 직접 운영하는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두 개의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으므로 이들이 전부 당원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50만을 더해줬다고 말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광훈계 당원이 20만 명이라든지 책임 당원이 8만 명, 5만 명이라는 설도 있다. 근데 뭐 이 아들이 전광훈 목사 아들이 또 이제 그 교회를 이어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제 뭐 세습 교회도 세습이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은 뭐 민간이 하는 기업이라든가 교회 이런 거는 뭐 세습이 되어도 괜찮다고 난 봅니다. 그렇게 난 그 아주 열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말이죠, 이 세습이 되면 교회도 이 세습 되는 교회가 된다면은 하나의 이 교회는 예전서부터 전광훈 목사가 이 개척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아들이 이어받고 이렇게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야. 이렇게 많이 여러 대를 내려갔을 때, 그를 감안해보면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전광훈이가 이렇게 그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손자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대대로 집안으로 세습이 된다면 그게 하나의 그 교회의 역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 교회는 과거에 그 전광훈 목사가 그 개척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던 교회다. 하나의 그 전통과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대통령 자리라든가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는 거는 세습이 되면 안 되지만은 민간이 운영하는 뭐 교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습이
되는 것도 허용해야 된다는 이렇게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금은 이 삼성전자도 보면 이재용 회장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나는 삼성전자를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언을 했잖아요. 그럼 왜 이재용이가 그 자식들한테 삼성전자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겠는가?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살인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이가 그 삼성전자에 이제 물려받는 거잖아요. 상속했잖아요. 그 상속세가 뭐 12조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일가에서도 이 12조라는 거액을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서 뭐 상속세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뭐 주식을 전부 매각을 해가지고 주식을 매각을 하고 대출을 받고 그래가지고 12조를 마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속세라는 게 말이죠. 거의 다 뺏어가는 거예요. 국가가 거의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상속하지 못하게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엄청나게 세율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식한테 기업을 상속할 물려줄 욕심이 나겠습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려면은 자식한테 물려주려면은 그 상속세가 엄청난 상속세를 거의 기업을 뭐 국가에 바치는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상속이 되니까 누가 자식한테 상속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재용이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진짜 그 전문 경영인이라 해가지고 그 밑에 뭐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 삼성전자를 경영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잘 될까?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오너가 그 기업을 소유한 오너가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해야 그 기업이 더 잘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라는 거는 전문 경영인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그 오너를 보조하는 그런 그 역할이 된다. 그리고 경영자는 오너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기업이 제대로 발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같은 큰 기업뿐만이 아니고 뭐 양도세라든지 상속세 이 삼성전자를 운영하는 뭐 이재용이 같은 사람이 아니래도 요즘 보통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돈을 거액을 못 줘요. 함부로 거액을 주다면은 함부로 거액을 꺼리낌 없이 자식한테 주다가 보면은 이 상속세라든가 양도세에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상속세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상속세와 양도세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자식놈한테 10억을 줬다고 하잖아요. 10억을 주면은 상속세를 얼마나 뺏어갈까요? 내가 뭐 세무사라든지 이렇게 세금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아주 자세한 얘기는 내가 할 수가 없지만 어림잡아서 내가 10억을 자식한테 이렇게 상속을 하려면은 상속인의 양도를 하려면은 한 6억 정도 세금을 국가에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국가에다 돈을 내는 거예요. 거의 다 국가가 뺏어가는 겁니다. 아니 10억을 내 자식한테 줬는데 그 10억 중에서 6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세금으로 다 뺏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의 대물림을 금지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살인적인 상속세와 그 양도세를 지금 물리거든요. 과연 이것이 타당할까? 아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지만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요소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발전한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계층인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양도세와 상속세를 물리는 겁니다. 이 부의 대물림을 방지한다 해가지고. 그건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가 점점 이 대물림이 되더라도 기업이 잘 경영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이러면은 나 같은 이 돈 없는 사람도 그 낙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낙수 효과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너가 기업을 가업을 승계를 못하게 만들고 부의 대물림을 못하게 만들고 전문 경영인이라고 이름 붙인 밑에 뭐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이 회장직에 올라서 가지고 경영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이 잘 되겠는가?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고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하락이 되면은 나 같은 서민도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광훈 목사가 아들한테 교회를 대물림한다는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국가의 권력은 세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이 하는 교회라든가 민간이 하는 기업 이런 거는 세습을 허용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말로 정부 여당이 입김을 불만한 인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분기와 4분기에 지지자들에게 입당 러시를 시켜서 2023년 3월이었던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눈에 띄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본인들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두 개의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으므로 이들이 전부 당원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50만을 더해줬다고 말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광훈계 당원이 20만 명이라든지 책임당원이 8만 명, 5만 명이라는 설도 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4월 첫째 주에는 야권에서 국민의힘 권력 서열 2위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 황교안 등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4월 둘째 주 홍준표의 상임 고문직을 날려버린 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면 전광훈계 당원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4월 첫째, 셋째 주 국민의힘과 결별하는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알려지자 KBS 등 여러 제도권 매체들조차 유튜브 라이브로 이 기자회견을 생중계했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은 가짜뉴스를 멈춰라, 공천권을 평당원에게 돌려줘라, 아니면 신당을 창당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 우리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몇 주간 신당 창당을 미루겠다, 국민의힘 버르장머리를 아예 고쳐놓겠다, 지지자들을 더 입당시키겠으니 잘 해봐라 등의 이야기를 했고 영국에서 공부했다는 연사를 데려다 놓고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연사는 성공회를 예로 들며 교회 정치 참여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사람의 목적은 사리사욕과 권력 추구임이 다시 증명되었다. 그 여기서는 그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했네요. 이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사리사욕, 자기 개인의 욕심과 권력 추구 그런 그 속셈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얘기는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과 결별하고 다시 새로운 당을 이제 창당했잖아요. 새로운 그 우파 성향의 당을 창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우파적인 우파 성향의 당이고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가 새로 창당한 당도 우파 성향을 가진 당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선거 때 가서
우파 성향을 가진 당이 두 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전광훈 목사가 이제 만든 당하고. 그러면은 전광훈 목사가 만든 당이 국민의힘으로 갈 표를 뺏어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뭐 국민의힘과 결별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당을 창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애국적인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저기 반애국적인 그런 행태입니다.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집권을 못하게 표를 뺏어오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국민의힘과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창당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 갈 표를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뺏어온다면은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렇게 싸우면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도와야지. 예? 국민의힘의 갈표를 뺏어와가지고 결국은 민주당만 좋게 한다? 이거는 정말 해악에 관한 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전광훈 목사의 죄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신당을 창당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갈표를 뺏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만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전광훈 목사가 하는 행동이 더불어민주당만 이롭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가 신당을 창당해가지고 이렇게 우파 성향의 당이 두 개로 나타난 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일에 제일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파 성향의 당이 두 개가 나타났는데 표가 서로 우파 사람들도 표가 엇갈리는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당하고 표를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부지리 효과를 얻어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힘과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사이가 벌어지더라도 신당 창당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그것이 옳은 길이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 장로회의 분파인 대신복원교단의 목사이자 부흥사로 정통개혁주의보다는 개혁주의, 미국식 보수주의, 세대주의, 오순절주의가 혼합된 설교로서 청중의 회심과 은사체험, 사회참여를 강조한다. 일단은 자신이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한다고 주장하며 자아의 분쇄를 강조하는데, 이는 장 칼뱅의 다섯 솔라 중 인간의 전적 타락과 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성령을 무시해서 망하고 있다면서 방언이나 신앙치료, 예언 등이 성령의 증거이니 기독교도들이 이것을 받기를 원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교회의 조용기 목사를 한국의 위대한 목사로 추앙하며 자신의 정치 활동도 조용기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건 전광훈만 그런 건 아니고 현대 한국 장로교에서도 은사주의를 받아들이기는 교회가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한 부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을 비판하지만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심지어 감사 헌금을 하지 않으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고도 하며 자기 부인이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추수 감사 헌금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복받았다는 등 헌금 많이 하면 복받는다는 간증을 자주 인용한다. 이거는 말이죠. 이 헌금을 자꾸 강요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난 또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왜냐면, 교회가 뭐, 아무리 하나님 그, 뜻을 전하고 한다고 해도, 교회가 뭐, 이슬 받아 먹고 삽니까? 목사가 뭐, 이슬 받아 숨 먹고 삽니까? 땅을 파서 먹고 사나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슬만 받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어? 남 자식이 학교, 남들 자식들을 학교 보낼 때 자기 자식도 학교 보내야 되고, 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이슬만 받아먹고 살지 않는 이상은 헌금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금하라. 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헌금하기 싫으면 교회 나가. 아예 교회라는 믿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나가면은 헌금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니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지. 교회도 가서 예배 볼 때 전기불 켜놓고 예배 볼 거 아니겠어요. 여름에는 날 더운 때는 그 찜통에 앉아서 예배를 볼 겁니까? 에어컨 틀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에어컨 틀지 겨울에는 훈훈하게 에? 난방을 하지 그게 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도 개인적으로 먹고 살아야지. 이러니까 헌금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나가면서 헌금을 하지 않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한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겁니다. 헌금을 안 하려면은 아예 무종교인으로 살아. 아무런 종교도 갖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교를 가지려면은 당연히 헌금을 해야 돼.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야 기독교 믿지 말라. 기독교 목사가 자기 자식들을 해외 유학 보내고 그런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다 신자들한테 나온 돈으로 자기 자식을 유학 보내고 그런다. 절대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를 믿더라. 불교 봐라. 스님들이 장가를 가느냐? 가정을 갖고 있느냐? 일평생 독신으로 산다.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에 비해서 아무래도 스님들은 돈에 덜 구애를 받는다고 하죠. 혼자 몸뚱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천만에. 여러분, 절도 공짜로 뭐 돈 안 내고 나갈 수가 있는 줄 알아요? 절도 이 신도 명단이 있습니다. 이 총무원에서 이 신도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절에 어떤 사람이 신도에 등록을 해가지고 나오는가, 이렇게 신도 명부를 작성해 놓고 있어요. 그 신도 명도의 이름을 올리려면은 정기적으로 이 절에다가 교회처럼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거요. 어? 아니, 그 법당에 그 스님들한테 법문을 받으러 갈 때 그냥 갑니까? 불전하면 이걸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한번 갈 때마다 최소한 그래도 만 원짜는 꽂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절이 그럼 절도 흙파먹고 사나요? 아니 스님이 뭐 이슬만 받아 먹고 산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겁니다. 일전 한 푼은 다른 데다 돈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주 종교라는 걸 믿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종교를 믿는 이상에는 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일정액을 자기 수입에서 일정액을 아주 성심성의껏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던 걸 아셔야 돼요. 이상과 비슷한 논리로 자신이 하나님과 기독교도를 모욕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정당화한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자아를 분쇄하고 신을 받아들여야 하기에 논란을 빚었던 반스 같은 발언들은 자신이 사적으로 성도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에 따라 성도들이 자아를 파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성도가 목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면서 성도라면 마땅히 자아를 분쇄하고 하나님이 세운 목사의 말을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임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만약 목사의 말에 반발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거역하려는 원죄가 작용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면서 목사의 설교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이성적으로 목사의 설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것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으로 취급하며 이렇게 이성을 버리고 맹종하는 것이 성령에 순종하는 것, 영적으로 수준 높은 것의 증거라고 가르친다. 이러니 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기독교도들은 자신들이 잘못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하는 얘기가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거를 꼬투리 잡지 말라 이런 얘기죠.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지 말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 성령이 충만하다면 목사의 말을 꼬투리 잡지 말고 목사의 말을 비판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라.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이다. 이런 이제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말이죠. 이 말이 목사가 정말 목사답고 훌륭한 목사라면 이것이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사이비종교 목사라든지 자기 그 부를 굉장히 축적하는 데만 열을 올리는 목사라면은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목사의 말을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순종하라는 것은 목사가 굉장히 그 훌륭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목사일 때 무조건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순종이라는 게 그 불가능한 것이죠. 전광훈의 설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모세, 다윗, 예수, 바울 등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택해서 세상을 다스림을 강조하고 현대에서도 위대한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당연히 이런 설교는 독재 옹호에 아주 잘 맞고 모세나 바울 등도 잘못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홀로 지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으며 현대의 이승만과 박정희 등도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 위대한 한 사람에게 자기도 포함되는 건 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광훈을 교주처럼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위에서 조용기를 강조한 것처럼 본인은 조용기나 길자연, 김준곤 등 자신 이전의 영향력이 큰 목사들을 섬기고 그들의 지시에 따르며 그들의 후계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신도들에게 계속 인식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앞뒤가 이렇게 모순점 되는 면이 있습니다. 교회든 나라든 한 사람이 이 아주 독재적인 그런 걸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전광훈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 자기는 이제 조영기나 길자연, 김준곤 등의 목사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르는 후계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신들은 들한테 얘기한다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앞뒤가 이렇게 모순되는 그런 이제 그거다 행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뿐이므로 하나의 뜻을 대표하는 독재가 옳다고 주장하는 만큼 장로교 목사임에도 장로교의 민주정치에 부정적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하는 존재는 목사임으로 목사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목사가 간혹 틀릴 수는 있지만 그걸 지적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으므로 성도들은 목사가 틀리더라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 하나님이 고라에게 벌 준 것처럼 처단한다고 가르친다. 그건 뭐 아까 전번에 나왔던 얘기가 하고 이제 동일한 것이죠. 신도들은 목사가 무슨 잘못 말을 했어도 그걸 꼬투리 잡고 물건 늘어지지 말라. 목사가 설령 말을 잘못하고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의 뜻을 따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사가 이럴 경우에는 목사가 정말 제대로 된 목사고 뭐 하늘을 부끄러워 한 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목사라면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신도가 무조건적으로 목사를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 자체가 문제점이 많고 사이비 종교적인 요소가 많은 목사고 이럴 때는 신도가 무조건적으로 목사를 따른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신도들이 나서서 그걸 규탄할 수도 있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정치권으로 생각하면은 교회도 민주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민주화하는 게 뭡니까?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잘못된 설교를 한다든지 하면은 신도들이 그걸 바로 잡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거죠. 그것이 교회의 민주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는 이와는 반대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 현대 미국은 독일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망해가고 있다면서 미국의 기독교적 전통만 본받고 자유주의 신학적 요소들은 전부 배척한다. 그런데 유의 미국 추앙과 독재 선호 성향과 맞물려서 그런지 그 독일산 자유주의 신학의 정신적 선배인 이신론자 토머스 제퍼슨을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추앙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젠가 이 토머스 제퍼슨에 관해서도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세워진 나라라며 자기만의 가르침도 편다. 자신이 바울처럼 천국에 갔다 왔더니 온 나라가 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약한 짐승인데 오직 한국만이 짐승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서 북한과 중국을 기독교화하고 중앙아시아와 중동 이슬람 국가를 지나 예루살렘의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자신의 가르침이 천국의 환상에서 비롯했다는 것은 오순절 교회의 요소고 한국민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국수주의적이며 예루살렘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세대주의적인 요소가 보인다. 세대주의적 면모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조에서도 보이며 특히 다니엘서의 71회를 69회와 2회로 분할하고 그 사이에 이방인이 때를 삽입해서 현대가 곧 종말의 1회라고 풀이한 것은 세대주의 신학의 중요 문헌인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서 유래한 것이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고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등 세대주의적 천년연설을 따르는데 이걸 천년 왕국이 역사적으로 실존한다는 의미라며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역사적 전천연설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는 다른 것으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며 여기에서 역사적이라는 말은 비교적 최신 학설인 세대주의와는 달리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이전에 교회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지방교회의 워치만 나를 존경해서 설교할 때마다 수시로 그를 본받고자고 가르친다. 워치만 니, 워치만, 워치만 니. 설교 때에는 성도들이 직장은 언급하지 않고 가정과 자녀 양육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를 추종하는 성도 대다수가 중년 이상의 여성이라면 이런 경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개신교 정당 창당 활동을 하며 현실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만들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본인조차도 각종 집회에서 노골적으로 인재들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2019년 2월경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가 당시 전광훈 목사를 예방하기도 하는 등 정치권과 관련이 깊으며 지속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제 가르치는 종교지만 전광훈은 불교를 탄압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건지 전광훈 자신을 구주로 믿으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발언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전광훈 목사의 그동안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믿으라는 거지. 아니면은 전광훈 목사 개인을 구주로 생각하고 믿으라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같은 우익 개신교도라도 자기나 자기 쪽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교회나 단체들은 타도 처단해야 할 적 그리스도 집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트집 잡는다든가 자신의 말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단해야 할 적 그리스도다. 처단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와 함께 광화문에서 활동했거나 자기를 지원하던 목사, 개신교도 등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자기 문제점을 언급했다고 당 소속 목사들과 함께 비판했으며 심지어 특정 예배 시간에 정상적인 설교는 하지 않고 마치 잡아 죽일 듯이 폭언을 해오고 있다. 예배 특정 예배 시간에 정상적인 설교는 하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는 반대파 목사들에게 이제 요구를 퍼붓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융단 폭격성 공격 발언하고 아무 유죄 성립이 되지 않는 고소를 그들을 향해 퍼붓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한동안 그 목사들의 교회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시위를 해온 사실이 있다. 과거 함께 광화문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 죽음을 각오하고 뛰었던 사람들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자기 손에서 지지자가 이탈하거나 분열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극렬히 비판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이 전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얘기인데 전광훈 목사가 뭐냐면은 광화문에 나와서 그렇게 뭐 애국적인 집회를 열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애국적인 집회가 아니라 이런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광훈이가 이제 돈을 모을 그런 목적도 있고 지지자가 이탈하거나 분열이 일어난 것을 아주 극도로 비판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광화문 내거리에서 나서서 자꾸 이렇게 정치 집회를 하고 그러면 참 자기 이름이 자꾸 이렇게 만방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냥 사랑제일교회라는 그런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목사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이러면은 어느 한계점이 있었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사랑제일교회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만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러면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광화문 광장이라는 큰 국가의 광장에 나와서 애국 운동을 한다고죠. 그러나 실상 그게 자기를 피하라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대한민국에 더 드러내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순수한 애국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상황 이런 식의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전 목사 주변에 그가 무슨 소리를 들었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만 외치며 맹신하고 따르는 비지성주의 광신도들이 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 대신 목사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니 사실상 이단이나 다름없게 된 꼴이다. 물론 전광훈이나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을지 모른다. 전 목사와 당 부자진 목사들은 지금도 설교 시간에 남에게 저주와 비방을 퍼붓거나 우상호를 하고 있고 그 광신도들은 지금도 그걸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지지하는 목회자 목사들이 계속해서 상대방에 대한 대해 유언비어와 날짜를 퍼뜨리고 있고 광신도들은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신 전 목사가 뭐라고 하든 간에 뭐라고 잘못된 얘기를 하든 간에 그 무조건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는 그 비지성 광신도들이 항시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광훈 목사를 이 비판하는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자 성도를 상대로 반스 망언을 내뱉었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도 물론이고 이게 특정성이 없기에 망정이지 특정성이 있었다면 법적으로도 성희롱 및 비하 발언 관련 죄목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아니 목사가 여자 신도들을 상대로 어떻게 반스라는 망언을 내뱉고 이러느냐. 이거는 정말 특정 어떤 특정 여자를 상대로 이런 말을 하질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특정인 여자를 상대로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성희롱 뭐 이런 거를 이런 죄를 적용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죠. 신앙을 금지하거나 종교 교류를 언급했던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전광훈 목사는 9월 광화문 집회 도중 성도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헌금을 낼 것을 강요했다. 이는 10월 집회에서도 집회가 아닌 예배라는 언급과 대표기도, 찬양, 찬양 등을 보았을 때 단순히 집회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엄연히 헌금은 성도 본인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은 막말로 금품 갈취, 협박과 다를 게 없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그 이전에 불교 등 다른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해야 한다는 말이 개신교를 안 믿는 타종교인이 개신교를 탄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전광훈 목사는 다른 종교를 탄압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또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의 이제 갈등과 이런 걸 일으킬 수 있는 그 아주 중차대한 발언이죠.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헌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엄연히 헌금은 성도 본인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은 막말로 금품같이 협박과 다를 게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나 절이나 이
가톨릭 성당이나 신도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당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절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그죠. 11조라는 여러분들 11조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무조건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11조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1조도 이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월 7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야. 그러면 700만 원의 10분의 1은 얼마죠? 70만 원이죠. 그러면 7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에 70만 원씩 교회에 내놓기는 쉬워요. 그러나 월 70만 원 받는 사람이 과연 10분의 1을 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월 70만 원 받는 사람이 70만 원의 10분의 1은 뭐 얼마겠어요? 7만 원이죠. 월 수입이 70만 원뿐이 안 되는 사람이 7만 원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은 11조를 내면은 자리가 폭나는 겁니다. 생활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700만 원 받는 사람은 70만 원을 11조를 해도 생활에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도 평소에 수입이 많은 사람은 11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수입이 적은 사람은 11조가 이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하고 기독교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기도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11조 돈을 준답니까? 이게 11조가 그 수월한 돈이 아니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돈을 아무 곳에도 돈을 허투루게 쓸 여유도 없고 이런 사람 아예 종교를 믿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를 나가든 성당을 나가든 절에 나가든 다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최부식 기자는 1월 31일 사설을 통해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는 전광훈에 대해 스스로 변화하지 못해서 결국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한 태극기 세력을 이끌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도 이제 전광훈을 비판하는 뭐 이제 입장인데, 아니 보수 대통합을 해야지. 보수 대통합을 해야 다음 선거에서도 보수가 이길 수가 있는데,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보수를 분열시키니까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보수가 분열이 되는데, 우파가 분열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이제 최부식 기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2020년 2월 8일 육선 의원인 김무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장 세력인 자유통일당도 보수 대통합에 포함시켜야 한다.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때 총선 때 내가 험지인 호남에 공천을 받더라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때 이름이 직접 언급되었다. 여러분 그 지금은 뭐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무성 의원 알잖아요. 이 김무성이도 체격이 큰 사람인데 김무성이가 그랬다잖아요. 김무성이도 보수가 통합돼야 된다. 이 보수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이건 누구나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수가 통합이 돼야지 보수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 더불어민주당만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글 나오는데 전광훈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 일련의 발언은 반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성도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성도들은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며 비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뜻 있는 개신교 단체가 이 전광훈 목사의 말을 이제 이렇게 까고 나오는 겁니다. 전광훈이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전광훈 목사가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거는 그 반성경적이고 성경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고 신학적으로도 이건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전광훈 목사를 비판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가 구속된 이후 지지자 수백 명은 종로경찰서 앞에서 석방촉구 시위를 열었으며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광훈의 총회장 사퇴를 촉구하며 한기총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석방촉구 기도회가 매일 열렸다. 이런 문제입니다. 2020년 3월 당시 전광훈의 문제가 공식화되지 않은 한기총과 한교연은 정식으로 기소당한 전광훈의 불구속 수사를 탄원했다. 한교연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이슈에서 전광훈의 입장을 옹호한다. 그래서 지금 이 녹화를 시작한 지가 52분이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8분 전 1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이 나무 위키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하려면은 앞으로 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무 위키를 리딩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이 전광훈 목사가 책을 쓴 옥중서신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리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다 끝나면은 다음에는 이제 조갑재 대기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조갑재 다음에는 역사학자 이덕일 박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이덕일 박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한동안 다시 외국 인물들을 해외 인물들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 고대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시대 인물 현대의 인물 이런 걸 다 외국인들을 한동안 취급하다가 또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광훈 목사가 끝난 다음에는 조갑재 대기자 그 다음에는 이덕일 역사학자 이덕일까지 끝나면은 다시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인들을 이제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광훈 목사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